상승을 위해 오늘 맞붙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화성FC와 대전항공철도축구단의 경기 이곳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성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강팀 대전항공철도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죠. 김승희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오늘 김성주 선수의 발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의 유니폼이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항공철도축구단입니다. 팬들의 응원, 김선주 그대로 슈팅! 어우,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게 김성주의 위협적인 왼발. 분명히 앞서서 직접 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성주 선수가 수비벽을 넘기는 좋은 왼발 슌진이 헤더로,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까를로스가 잡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뒤돌면서 좋은 움직임, 슈팅! 골! 화성FC 전반전 종료 직전 첫 번째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 김빈식. 사실 앞서서 여러 차례 공격 찬스에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골대로 향하는 슈팅은 없었거든요. 전반전이 끝나기 1분도 되기 전에 김민식 선수가 결국 완벽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높이 뛰면서 까를로스가 클리어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화성FC와 대전항공철도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화성FC, 화면 왼쪽이 대전항공철도축구단. 가슴으로 잡고 등지면서 수비 많은데요. 연결이 됐고요. 슈팅! 일단 한번 잡고 크로스, 하지만 김진영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침투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공용훈에게 수비 앞에 두고 한번 접으면 슈팅! 박태원 정면으로 흐릅니다. 공용훈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침투하는 움직임을 잘 가져갔었고 까를로스가 그것을 잘 바라보고 좋은 침투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수비를 앞에 둔 상황에서 접는 움직임까지는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치고 나오는 움직임이 아크 쪽인데요. 뒤쪽으로 한 차례, 그리고 슈팅! 오우, 골대 살짝 벗어나는 슈팅! 이준용은 이관표가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침투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대전항공철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출전 송수영, 다시 한번 교체 출전의 신화를 써냅니다. 자신의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송수영. 그 과정에서는 이관표의 명품 왼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수비 헤더 등지고 슈팅! 어우, 골대 위쪽으로 향합니다. 야, 오늘 김민식 선수의 발끝이 확실히 날카롭습니다. 네, 방금 슈팅 상황 다시 보시죠.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왼발 슈팅. 이 박태원 골키퍼의 손끝에 살짝 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하는 움직임,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송수영 이번 경기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대전항공철도의 해결사임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송수영, 결국 팀의 역전을 안겨줍니다. 네, 침투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수비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사이드가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화성의